이제 공짜 영화 티켓까지 영상통화로 인해서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. 만약 영화 볼 일이 생긴다면은 꼭 신세계에 있는 롯데시네마 1번 출구로 가서 민정 씨를 찾아서 공짜로 영화를 꼭 보겠습니다. 아, 감사하네요. 이렇게 팬분들이 모든 곳에 있어주셔서 저는 평생 그냥 공짜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입에 풀칠은 할수 있을 거고, 뭐 의사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? 그럼 의사분들도 제가 가갖고 검사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? 여러분 까먹지 말아야 될게 30분 뒤에 6시에 이소라 콜라보 로이킴 노래가 나옵니다. 다음 분 한번 만나볼게요. 외국 분이랑도 해볼까 하는데, 원래 이런 게 즐겁잖아요. 인스타에서 이렇게 딱 프로필 사진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데, 과연 영상 통화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.